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크래프톤의 작품이었죠? 예, 그래서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상, 히트를 치지 않고 망했다. 데드 스페이스의 꿈을 꿨지만, 데드했다라는 느낌이 강한 작품입니다. 이거 구매했을 때이 작품을 제가 데이원 에디션 이게 거의 10,000원 돈으로 샀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면 이게 얼마냐, 지금. 아이고, 잠시만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가격이, 프로토콜, 왜안 팔어, 아예? 아, 그, 10,000원이네요. 9,800원 하고 있습니다. 9,800원. 아, 싸다. 데이원 에디션. 9,800원입니다. 저도 매장 가가지고 10,000원에 샀습니다. 이거. 기억에 10,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새 제품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셔도 된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밀봉을 지금 뜯습니다, 지금. 네.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올해 나온 건가요? 아, 언제 나온 거죠? 아, 이것도 1년 됐네요. 아, 2년이 거의 다 됐네. 네. 아무튼, 아, 가격 방어에 실패해서 10,000원 돈으로 떨어졌으니까 중고는 그 이할 테고요. 근데 중고로 한 7, 8천 원 할 거예요. 네, 뭐 3, 4천 원 하진 않을 테니까. 중고로 7, 8천 원 한거살 바에는 그냥 10,000원 돈 주고 새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칼리스토 프로토콜 데이원 에디션으로 10,000원 돈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 사이트 보면 9,8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성, 공포 게임이죠. 언어의 부적절성. 크래프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그의 크래프톤이 출시한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조금 결과가 안 좋았죠. 그리고 무자비한 공포. 근데 무자비한 공포인데 단순하다. 목성의 죽은 딸 칼리스토에서 자리 잡은 블랙 아이언 교도소. 미지의 전염병이 그곳을 지옥도로 만들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맞서 살아남고 이면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세요. 뭐 많은 게임들의 주 스토리입니다. 일반적인 스토리. 그렇게 대단한 그거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용량은 45기가로 뭐 그냥 겨냥한 수준. 그리고 뭐 장르는 공포, 그리고 언어는 영어 음성, 그 자막은 한국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에 지금 아이고 이렇게 게임 디스크고요. 뭐 게임 디스크 별거 없어요. 게임 디스크는 뭐별 대단한 거 없고요. 바우처 코드 그러니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싹 보시면. 레트로 수감자 캐릭터 및 무기 스킨, 그리고 밀수품 팩이 들었습니다. 아, 바우처 코드는 제가 좀 보여드리기는 안타깝고요. 저도 플레이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아, 근데 바우처 코드가 만료됐네요. 1년 제한이었나, 1년 아니면 2년이었나 보네요. 바우처 코드 만료일이 2024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미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무기 스킨하고 밀수품 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칼리스토 프로토콜, 데이원 에디션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데이원 에디션의 주 내용인 바우처 코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알려주시고요. 9,800원이니까,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니 온라인 매장 가져 온라인 매장에서 9,800원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에서 좀더 흥정해서 싸게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크래프톤이 야심차게 냈지만 쫄딱 망한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오늘은 예. 뭐 오픈 케이스 별거 없는데 일단은 데이원 에디션으로 구매를 해도 별거 없다. 안에 내용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